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율의 출발 새 아침.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와 만사성 대신 가화 국회 입성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재선도 하고 국회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서영교 의원의 가족 문제에 이어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가 결국 사과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사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른 의원이 가족 채용 문제로 곤혹을 치르는 것을 보면 곧바로 자신이 채용했던 친인척들을 정리해야 상식일 텐데 서영교 의원의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비로소 자신의 친인척이 문제가 되니까 그제서야 정리하는 심리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심리는 국민 여론은 그만큼 둔감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일반화된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들 친인척 문제도 문제지만 여론에 둔감한 국회라는 사실이 더욱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런 친인척 문제로 곤혹을 치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여론에 좀 민감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사안을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김학도였습니다. 숨 쉬는 바지 히든텍.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김정은의 독재 체제가 완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북한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를 이제 그 선언을 했죠. 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어제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국무위원장의 추대가 됐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그 핵심 통치기구였던 그 국방위원회 대신에 국무위원회를 그 신설을 하고 그 위원장이 그 추대를 한 것인데요.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마감하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의 그 개막을 이제 천명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국무위원회는 그 기존의 그 국방위원회를 그 폐지하고 그 신설된 조직인데요. 이 황병서, 최룡해, 박봉주가 이제 부위원장에 올랐습니다. 북한 노동당 그 정치국 그 상무위원회 가운데 이 김영남을 그 제외한 3명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 북한이 그 국무위원회라는 그 명칭을 선택한 것은 이 대외적으로는 그 정상국가로서의 그 이미지를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풀도 좀 나오고 있죠. 정상국가라는 건 정상적인 멘탈리티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전 사실 그래요. 이 북한이 자기네 사회주의 한다 그러는데 전 파시즘 체제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 파시즘 체제의 전형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그런데 아휴. 전 세계의 그 유일한 체제죠. 네. 아휴 참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의 핵 보유 병진 노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는 소식 있죠. 네, 그 시진핑 중국 주석. 어제 이제 베이징의 그 인민대회당에서 그 황교안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그 핵 보유 병진 노선을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했다고 그러죠. 네. 이 시진핑 주석이 그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에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마도 그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측은 또 그 사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에 대해서 그 각자의 입장을 이제 그 설명을 했다고 하죠. 여기 대해서 그 우리 측은 이제 그 구체적인 그 대화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 중국 관영 그 신화통신 이 시진핑 주석이 그 한국의 그 네 한국이 중국의 그 타당한 안보 우려를 좀 신경 써줄 것과 그 미국의 그 한반도 사드 배치 계획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다뤄줄 것을 이제 촉구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죠. 네. 현안인 그 중국 어선의 그 불법 조업 문제도 이제 그 논의가 됐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그 중국 측에 그 관심을 갖고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시진핑 주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제 응답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어제 국내 정치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안철수와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사퇴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들어섰죠. 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라는 이 사상 초유의 지금 상황을 좀 맞게 됐는데요. 예. 어찌 보면 뭐 한국 정치가 그 비대위 체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죠. 어제 아니, 모두 비대위예요. 세당 전체. 그러니까 말이죠. 예. 네. 어제 저녁 그 8시에 열린 그 국민의당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비대위 체제로 그 전환하기로 하고 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제 그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추대를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체제. 내년 2월 그 전당대회까지 이제 그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그러죠. 이렇게 각 정당이 전부 비대위 체제면 이게 비대위 비상대책이 아니고 그냥 일상대책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모조리 비상이라고 그러는데 비상이 매일 이어지면 그게 일상이 되는 거지. 예.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한테 의총에 참여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 추대 직후에 이제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의총 참여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자. 그분들이 참석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제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의원총회에 그 참석을 좀 안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그 당원권 그 정지가 그 당원 당규에 따른 그 조치라고 한다면 의원총회 그 불참석 권유 사실상 그 출당 조치의 버금가는 이제 그 정치적인 권유라고 볼 수 있겠죠. 탈당하라는 얘기죠. 스스로. 근데 탈당하면 의원직이 떨어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출당은 뭐 자신들이 결정하면 되는 건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안철수 대표의 사퇴를 적극적으로 말렸는데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냥 밀고 물어붙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뒷얘기로. 그렇습니다. 예. 그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 그 엊그제 그 의원총회 때 이미 뭐 사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졌죠.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 강력하게 말려서 그 발표를 이제 그 하루 연기했지만 결국 그 뜻을 이제 굽히지 않은 것인데요. 이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 어제 최고위에서 이 혼자만 살려는 것이냐 이제 이런 말까지 하면서 사퇴를 좀 만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안철수 전 대표 이제 그 리베이트 의혹으로 그 국민의당 그 지지자들이 그 이탈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 자신의 그 정치적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새정치 명분을 지키기 위한 그 정치적인 결단 즉 그 승부수를 던졌다 이제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죠.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 박선수 의원이 그 최측근 인사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4.13 총선 때 이 사무총장으로서 그 당무로 이제 총괄을 했고 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비례대표로 그 공천한 것도 바로 그 안철수 대표였다는 점에서 이 정치인 책임 줄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죠. 새누리당이 어제 국회의원 8촌이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한다 방안을 내놨는데 야, 참 빨리 내놔요. 네. 네. 정말 신속한 대응이었죠. 예. 네, 더민주의 그 서영교 의원의 그 가족 보좌진 채용에 대해서 아주 그 맹공을 가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 자당의 그 박인수 의원이 그 오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이 동서를 그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 긴급 처방에 나섰다고 해야 되겠죠. 새누리당의 그 비대위 어제 그 의원 그 8촌인의 그 보좌진 채용과 이 보좌진 급여의 용도의 사용을 그 당규로 이제 금지하기로 했고요. 또 파렴치한 행위로 그 기소된 당원에 대해서는 입건 즉시 당 윤리위원회에 그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속 의원의 그 보좌진에 대한 그 전수조사도 이제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박인숙 의원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나 그 정치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그 두 사람들 이 두 배로 일하고 있다. 이제 이랬는데요. 아니 뭐 서영교 의원은 PPT의 천재라며요. 네. 그 자기 딸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논란이.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은 다 가족으로 도의직 국회의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논란이 그 두 보좌진 이제 면직을 시켰고 국회 보건복지위 그 간사에서도 물러나겠다. 이렇게 느꼈죠.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기업 임직원 임금에 상한을 두는 최고 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를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자, 심상정 대표 직접 연결해서 이 살찐 고양이법이 뭔지 한번 직접 얘기 들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찐 고양이법. 아, 고양이 살찌면 안 된다는 얘기세요? 아, 안 그래도 이 법 때문에 예, 예. 동물 보호 하시는 분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 이, 예. 이 법명 이 별칭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예, 예. 외국에서 정해진 거죠. 아, 그래서 아, 외국에는 살찐 고양이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고양이들은 매우 어렵다. 그 점에 전적으로 그렇죠. 동감하고 예, 예. 더 좋은 별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저기 당연히 또 동물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네. 리는 없죠. 사실 네. 심 대표님이. 예. 이 살찐 고양이라는 거는 탐욕스러운 경영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얼마나 그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수많은 월급쟁이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도 당시 월가 경영진들이 천문학적인 보수를 챙겨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바꿔야 된다. 아, 이런 문제의식이 높아져서 선진 각국에서 이제 그 도입이 되거나 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임금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제도인데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이 됐거나 논의가 활발한 글로벌한 제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사회주의법 아니냐, 실현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출한 최고임금법은 같이 살자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제119조 2항에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실현하라 했는데 그 헌법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법이고 스위스에서도 이런 그 법이 통과되는데 5년 동안 국민들이 청원운동을 했어요. 예. 저희 당도 작고하기 때문에 뭐 발의는 좋은데 되겠냐 하시겠지만 전 국민적인 입법 촉구 운동을 전개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통과시키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고 얼마를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30배를 넘지 말라는 그러니까 최저 얼마 정도 되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6,030원이거든요. 예. 그럼 이건 월급 126만 원이에요. 예. 그럼 이 최저 임금의 30배를 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4억 5천이 연봉이죠, 그죠? 그렇죠, 연봉이죠. 연봉 4억 5천,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없으니까. 근데 이거 사실 그 등기이사라 그러죠? 네. 대기업의 등기이사들은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최고임금 상한이 없으니까 그 뭐 현대자동차 정몽 회장님 같은 경우에 2014년 자료 보니까 216억이에요. 또 하나 김승현 회장님 178억이에요. 그러니까 216억이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805배, 최저 임금의 1650배거든요. 예. 뭐 불철주야 일을 많이 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지금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100만이나 넘거든요. 예. 우리나라 평균 가구당 그 소비, 월 소비 액수가 25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만일 말이에요. 이 법이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네. 자, 30배 넘게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재를 해요? 초과 임금을 받으신 분은 그 초과분을 환수하는 거고요. 예. 또 기업 그 초과 임금을 지불한 기업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 성격을 띈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둔 수입은 사회연대 기금을 조성해서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사용하자 이렇게 지금 법안이 성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로 사용을 돌리자 네, 이거죠. 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협상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어제 그저께 계속 연속 이틀 동안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지금 이 부분 양측 노동계와 사측이 좀 팽팽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는 뭐 이미 입장을 냈는데요. 네. 지금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예. 그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여력을 갖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단지 지금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법일 뿐만 아니라 저성장이 눈 노멀이 된 시대에 성장 정책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나 메르켈이나 세계 선진 각국의 지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이제 그런 점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적어도 만 원 정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당장 그게 큰 부담이 되니까 19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지금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저임금 만 원과 함께 이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지불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동시에 패키지로 정부가 운영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점을 저희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 수수를 인하한다든지 또 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개편안을 낸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면 오히려 그 지불 중소영세 사업자들에게 지불 능력을 지원해주면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골목시장의 소비 여력을 키우는 게 돼서 예.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이 아니라 그 중소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지금 정부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중소영세 사업자들 지불 능력을 핑계로 해서 지금 그 최저임금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예. 자, 이거 좀 다른 문제인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정의당 의원분들 중에서요. 네. 그, 뭐, 이렇게, 그,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많습니까? 뭐, 예를 들면, 동생을 보좌관 시키고, 예? 그리고, 저, 누굽니까? 오빠는 후원회장 시키고, 동서도 채용하고, 조카도 채용하고, 뭐, 이런 거요. 예? 글쎄, 저희는, 제가 안 그래도, 그, 저희도, 저, 전수조사를 다 지시를 해놨는데요. 예.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혹시 모르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국회에서 참 많이 과거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 이 보좌관직이라는 것을 그 이게 어떤 공적 맞습니다. 네, 공적 자원이 아니라 식솔 정도로 여기는 잘못된 예. 인식에서 비롯된 거고요. 예, 예. 이제 가족의 그 부적 가족을 채용하거나 또 월급 쪼개기 같은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뭐 부적격자 채용이나 월급 쪼개기 같은 불법은 아니라도 이게 공적 가치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 배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법적 기준이 매우 완화돼 있으니까 네. 법에만 기준을 맞추고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를 그렇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눈높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얘기했다. 이제 선거 문제가 선거 의원의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설령 그 친척을 이렇게 고용했던 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야 이거 문제 됐으니까 나도 될 수 있겠네. 그리고 서둘러 그걸 정리를 해야지 상식인데 예? 네. 문제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 문제 된 다음에 그만두기 시킨다는 것도 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야당들이 네. 지금 도덕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것도 문제지만 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특히 실망스럽지 않았나.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덮어놓고 부인하기라든지 네. 또 야당 탄압 프레임을 꺼내든다든지 네, 네. 또 시간 끌기용 내부조사 절차를 뭐 이렇게 네. 갖는다든지 또 뭐 관행 뒤로 숨는다든지 이런 것은 낡은 정치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네, 이런 그 모습 때문에 특히 새 정치를 주장하는 또 정치 혁신 네. 을 전면에 세우고 있는 이제 정당들이 이런 과거의 낡은 정치 행태로 대응을 하니까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신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러저런 또 그 사건들은 당 지도부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안철수 대표 사퇴한 건 잘한 건가요? 뭐 그건 또 그 당의 결정이니까요. 예. 그건 존중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리베이트 의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도덕성 문제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예. 이것은 말하자면 그 선거에 있어서 공정 경쟁의 룰이 예. 선거 관련법인데 반칙 선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니까 그동안에 예. 안철수 대표가 계속 강조해온 키워드가 공정인데 예. 공정을 강조하는 정당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지적드렸지만 예. 사건 벌어진 이후에 대처 과정이 예. 아주 낡은 정치의 백화점처럼 이렇게 보였단 예.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뭐 책임을 지시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메이크업 팩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메이크업 팩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폴리텍, 예!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과 한국 폴리텍 대학이 함께합니다.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군 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7시 38분 20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어제 아침과 비교해본다면 교통량이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 가는 길은 광진교 이전부터 올림픽대교, 다시 잠실대교 부근, 이후로도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도 강동쪽이나 강서쪽으로 강변북로와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는 성수동 쪽으로 홍제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주춤하고요. 성산대교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정릉램프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가는 길 양평교에서 목동교,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차간거리 좁힙니다. 이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정치권의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이죠. 저희도 이 개헌에 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여태까지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은 정치권에서 과거부터 개헌 전도사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재호 전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신당 만드신다고요? 아, 지금 구상 중입니다. 예. 예. 그 구상 중이신데 어떤 신당, 어떤 당을 만드실 생각이세요? 아, 저는 뭐 제가 만드는 거고 여러 사람이 이제 함께 해야 만들어지는 거죠. 예, 예, 물론 그렇죠. 그 뭐 이제 정당을 만들려면 주의 주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주의는 뭐 이제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고, 주장은 우선 개헌을 목표로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그런 그 생활의 필요를 느끼는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정당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예, 중도 실용이라고 그러시, 말씀하셨죠? 예. 예, 그게 이제 MB 정권의 슬로건 아니었었나요? 그 MB 정권 때부터 일관되게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주장을 했죠. 예. 근데 그러면 MB 정권은 중도 실용을 외쳐서 성공한 정권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다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다 다시 해야죠. 다 못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MB 정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야 뭐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정권이니까. 예예. 예. 다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잘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많고, 또 반대와 비판을 받을 것도 있고. 한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평가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요, 그, 예. 이재호 전 의원께서는 아직도 새누리당적을 보유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지난 총선 때 참 탈당하셨죠?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자신 탈당이 아니라 사실상 쫓겨난 거죠. 아, 사실상 쫓겨났다. 공천 때문에. 그죠? 예, 예. 예. 아니, 그러면은 지금, 예. 몇 명 정도가 같이 뜻을 모으고 계세요? 아, 지금은 이제 전국을 돌아서 여론을 수집을 하고, 예. 일단 각 전국의 각 시군 또 뭐 시도별로 그 참여하겠다는 대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모여서 지난번 1차 1박 2일로 우리가 토론을 했죠. 예. 개헌을 해야 되는데 개헌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니까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개헌 주장을
넓게 하기 위해서 국민운동기구로 만드는 게 좋겠느냐, 정당으로 하는 게 좋겠냐 하고 1박 2일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 모이는 분들은 정당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기존의 정당도 국회의원들의 개헌을 주장을 하니까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자꾸 하니까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것을 뭐 수치로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가 밑에서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운동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거기 모인 분들이 대부분 개헌을 중심으로 정당을 하자는 뜻을 모았고, 그리고 또 그것만 해도 되는 게 아니니까 국민운동 하는데 정당은 안 하겠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운동도 동시에 하도록 하자, 뭐 이런 결론이 났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재호 의원께서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쫓겨날 뻔했다가 좀 새누리당에 이렇게 계신 비박계들 있잖아요. 이 비박계 의원들 중에서도 함께 하실 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요? 왜요? 저는 뭐 전 현직 의원들이나 그런 명망서 있는 정치인들을 쭉 내세워갖고 뭐 허세 부리고 새 자랑하는 그런 정당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 정치 제재가 국민들을 얼마나 필요하게 하는가를 절감했기 때문에 정말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국민적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함께 하시는 분 중에서는 현역 정치인, 현역 의원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 없죠. 뭐 그 사람들이 임기 4년짜리 국회의원이 당선되는데 그 정말로 혁명적 발상을 안 하고야 자기 있는 당을 나와서 뭘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밖에서 정당이라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동력을 갖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힘들죠. 수많은 그런 정당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 뭐, 그렇죠. 그러나 제가 하고자 하는 정당은 제가 20년 동안 몸담았던 그런 기성의 정치,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정치를 해서 제가 제 뜻을 실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그 뜻을 실현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명망과 중심으로 허장성세하는 그런 정당, 그런 정당 하려면 제가 아니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굳이 뭐 저까지 나서서 똑같은 정당 만들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그, 친이계 의원들하고도 교감이 좀 있으세요, 근데? 아, 의원이 아니라 전직 의원들도 많잖아요. 아, 전 현직 친이계 의원들하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네. 제가 제 뜻을 이게 내 정치의 20년간 정치의 내 꿈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헌에서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 바꾸고 그리고 행정부의 개편에서 행정 단계 두 단계를 줄이고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정치권에서 못했다. 그래서 내가 밖에서 국민과 더불어 하려고 하는데 그 이것이 잘못하면 마치 친이계 의원들이 또 당 만든다는 소리 들으니까 나는 여러분들과 동참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하면 이게 꼭 좋은 뜻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치 내가 친이계였다는 이유로 친이계 정치 세력화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동참을 권유할 생각도 없고 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하는 걸 선언을 했죠. 자, 어쨌든 개헌을 추구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찬성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요. 예. 그 찬성 안 한 이유가 경제 블랙홀이 되고 모든 게 블랙홀이 돼서 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까지 개헌 논의를 안 해서 더 막아서 경제가 활성화된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활성화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임기 다 돼가는 정권이 임기 마지막 가는 정권이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개헌을 논의하겠다는데 그걸 틀어막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좌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으라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근데 왜 이명박 정권 때는 왜 그렇게 개헌이 안 됐죠? 아, 그건 이제 제가 숫자 말씀드렸는데, 제가 18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이어지는 총선에서 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낙선해갖고 한 2년 가까이 밖에 외국에다 가 있고 했는데, 걔는 정권 잡으면 초기에 해야 되는데, 그때 동력을 이미 잃어버렸죠. 걔는 추동할 근데 지금 박근혜 정권 말기잖아요. 초기가 아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말기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틈도 없죠.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또 대통령도 당선되면 개헌하겠다는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야 뭐 공약해놓고 안 지키는 게 다반사니까 그걸 따질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대선이 앞뒀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이 개헌 적기고 이대로 대선을 치르고서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지금보다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그러니 새로운 헌법에서 그 헌법에 의해서 내내 대선을 치르자. 그래 나라의 틀을 새롭게 한번 운영해보자 하는 것이 개헌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렵죠. 지난하죠. 엄청 어렵죠. 그렇죠. 네,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정치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아, 그런 것 같네요.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금 뭐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우리나라 정치권 보면 사퇴하면 물론 책임지는 모습 보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책임 안 지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건 참 긍정적이라고는 보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사퇴해가지고 국민들이 또 이게 야 책임을 지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문제죠. 이거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예. 뭐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세 당이 다 비슷비슷한데 그것도 제가 진단하기는 각 당의 대표나 대선 주자급들이 이미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그냥 걸어서 승부를 걸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가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대선이 눈앞에 있고 권력을 잡아야만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정치 스타일을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려면 개헌을 내서 나라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당의 정치적 지도적 인사들이 대선에 선거에 목을 메고 온갖 공약 내거는 이런 일은 없어야죠. 네. 그러면 언제 창당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 이런 거 쭉 만드십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요즘 정당법에는 준비위원회라는 게 따로 없어갖고요. 아, 예. 지금 활동하는 게 사실 준비활동이고요. 예. 추석 전에 중앙당에, 중앙선관위에 창당 준비위원회를 신고를 하고, 예. 내년 1월 초경에 중앙당을 창당을 하고, 음흠. 그리고 시도당은 8월 안으로 내년 8월이요. 장당 준비위원회는 마치고 그럴 생각입니다. 내년 8월이요? 아, 올 8월이요? 올 8월. 예. 아. 내년 1월에 장당 내야. 아, 예, 예. 내년 예, 예. 12월에. 예, 예. 대선 아. 후보도 내고. 대선 저희가 후보도. 저희가 주장이 아하. 내년 4월까지. 예. 대선 국민 투표 하자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대선 예. 후보도 내신다. 잘 알겠습니다. 직접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아, 저는 뭐 제가 당에서 예. 공직 나가건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재호 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